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다.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모든 게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날이었다. 야, 이은이! 네가 선생님한테 말을 해줘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.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거 네가 쓴 거 맞지? 누가 그래요? 은희야, 이거 네 계정이잖아. 선생님 다 봤어. 혹시 학교에서 그런 거니? 응? 혹시 선생님들 중에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? 아니면 애들 중에? 그래. 그냥 괜찮으니까 선생님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선생님 믿고 얘기해 봐.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럼? 이봉, 벌을 받아야 반성을 하지. 야, 저 쌍년 불질로 죽여버려. 에, 죽었나 봐, 불 빨리. 이렇게 가봐요. 난리 났네, 난리. 제발, 제발. 아, 뭘 병신아, 빨리 꺼내. 너도 담배 펴? 아니. 근데 왜 들고 다녀? 그냥 멋있잖아. 왜 그랬어? 승미. 아, 봤냐? 지혜 핸드폰 훔쳐간 게 승미야. 너도 범인 누군지 알고 싶으면 얘기해.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. 내가 지켜줄게. 왜? 왜 그러는데? 어? 아니야.
때문에 경찰서를 가요? 지금 증언이 나왔는데 은희랑 관련이 있어서. 그래서 아무래도 은희랑 같이 서울 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. 그 경찰서에 와라 이렇게 하면 그 어린애를 경찰서를 오라 마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? 은희만 오기 좀 그러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랑 같이 오시면 돼요. 아버님 잠깐 앉아계세요. 아저씨가 들어가기 기다렸다가 허경 놓고 바로 문 잠가버렸어요. 아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고. 아 이미 얘기했잖아요. 이 자식이. 아 그 노인네가 얘 건드렸다니까요. 내가 아니라 그 노인을 잡아야지. 아 그치 네가 그랬잖아. 엄마! 아니요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. 그날 근무일도 아니었고 확실한 알리바이도 있고요. 아, 은희 SNS 보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. 예, 그것도 조사해야죠. 저 일단 아버님께서 사건 접수부터 해주시면 수사 개시하겠습니다.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.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. 담은 샘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.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.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집에서 뭐 이러고 있느냐? 뭐 손님 대접이 이래.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? 뭐?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.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묻냐? 뭐? 정, 의, 구, 현 다 알고 왔거든. 그게 무슨 소리야? 왜? 쫄리냐?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 줄 거 있다고. 가방을 메웠는데 근데. 왜? 내놔. 뭐 미쳤나? 내놔라고. 내 가방이야. 내놔라고. 진짜.
안녕. 은희야,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? 괜찮아. 천천히 이야기해 줘도 돼. 배가 아파서 학교에 안 갔어요. 그날 오후에 갑자기 원충이가 찾아왔어요. 원충이가 갑자기 제 뒤로 왔어요. 갑자기 뒤에서 껴안더니 막 괜찮아. 천천히 이야기해. 제가 하지 말라고 밀쳐냈는데 남자애들이 힘이 세니까요.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좋아, 야, 제만 좋아.